예, 네, 제가 전과가 수십 번 됐는데 절반이 혼자. 예, 친일을 내공으로 응징해서 생긴 전과예요. 예. 예, 국회에서 예. 예, 지난 21대 때 발의했던 일제 찬양 금지법, 네네. 일명 역사왜곡 방지법만 통과되면 내가 전과가 생길 일이 없어. 그런데 왜 내 전과가 늘어나게 안 만드냐? 21대 때 양형자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광주 방지법은 통과가 됐는데, 네. 광주 방지법 통과될 때 이걸 같이 안 하고, 예. 이건 폐기됐는데, 예. 22대 때 지금, 예. 김용만 의원이 있죠. 네, 네. 이분한테 내가 신신당부를 하고 청년 때부터, 예. 좀 발의해달라고 하는데 준비한다 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김용만 의원이, 네.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친일인, 친일, 인사라고 하는 표현보다 친일 몰입애들 파묘법도 지금 다시 상정을 했는데, 네. 그와 관련된 내용 말고 나머지 이제 그 친일 잔재 혐파와 관련된 법안들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뉴라이트 인사들 공직 임용 금지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친일 혐파를 저하고 김용만 의원, 또 이수진 의원, 또 천안의 문진석 의원, 우리가 역사와 정의를 준비하는, 실천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때는 뭐 개헌하고 바로 발의가 됐거든. 네. 22대 때는 왜 발의 안 하는 거예요? 가서 김용만 의원 만나면, 예. 발의 바로 좀 해라. 아, 예. 내 전과, 예. 줄여달라. 앞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응징을 더 심하게 해서, 예. 감옥을 갈 상황이 됐는데, 예. 그 법이 되면은, 예. 제가 빨리 추진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예. 좀 해주세요. 지금, 예. 갈수록 21대보다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 예. 친일 매국 행위가 더 심화되고, 그렇죠. 예. 심지어, 예. 전범기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예. 그 법이 통과되면, 예. 금지되지 않나요? 예, 제가 최대한 노력을 꼭 좀 빨리 좀 부탁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지금 빨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제대로 독립기념 과정을 맡았던 것이 어쩌면 관례였었습니다. 혹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니었어도 독립운동사를 연구했던 분이 맡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석 관장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를 임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 부정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역사 부정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탄핵을 받아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많은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정당 대표자분들과 함께 국회 안에서 친일 세력들을 말살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에 있는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역사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할 일입니다. 역사 부정세력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통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